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요 문제도 연소 문제네요. 탄소 85%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가 수소랑 황으로 돼 있는 중유에 공기비가 1.3이고요. 완전 연소를 했더니 습 배출가스 중 SO2가 0.25%래요. 자, 이 중유 중에 포함된 황이 얼마인지 구해보랍니다. 자, 봅시다. 지금 요 말이 좀 이상한데, 공기비가 1.3에서 완전 연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 습 배출가스를 GOW를 써야 될까요? GW를 써야 될까요? 공기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선 GW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거는 우리 GW 분의 SO2 요 값이 퍼센트니까 100을 곱했더니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0.25%가 지금 나왔단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중유 중에, 그러니까 연료 중에 황이 얼마나 있는지를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이 연료, 중유 중에 지금 우리 퍼센트를 봤더니 탄소가 얼마? 85%. 그다음에 수소랑 황을 합쳐서 얼마 있는 거예요? 15%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이 황에 이제 황이 얼마나 있느냐니까 얘를 제가 X라고 할게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85%를 요 탄소 양을 그냥 퍼센트 말고 그냥 소수로 0.8으로 나타낼게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이따가 GW라든가 SO2에 넣을 때요 소수점으로 나오는 수치를 넣었죠. 퍼센트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요걸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S의 성분을 이제 X라고 한다면은 수소는 얼마 있는 걸까요? 요거 다 합쳐갖고 1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 나와야 되니까 얼마? 얼마 나와야 될까요? 자, 요걸 1 나오게 하려면, 네, 0.15 빼기 X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분이, 각각의 성분이, 중유 중에 성분이 요렇게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탄소는 연소돼서 뭐 되고 CO2 되고 수소는요? 연소 반응식이 이렇게 되고, 황은요? 연소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뭘부터 구해보냐? 요거랑 요거 다둘다 더해, 이제 구해갖고, 이제 여기 대입해서 우리 X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GW부터 구해볼게요. 자, GW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GW는, 네, MA0. 마이너스, 자, 단위는요, 네, 연료가 액체니까,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요 단위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MA0 빼기, 네, 우리 지금 습량이니까,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플러스 수분까지 1.244W,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각각에 이제 여러분 넣어주시고, 여기 지금 필요한 게 A0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A0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제가 2번이라고 그냥 쓰셔도 돼요. 2번에서 계산해서 이제 먼저 일단 1번에 넣으셔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A0부터 또 구해볼게요. 자, 50 나누기 0.21이죠? 그래서 우리 1.867 탄소 플러스 5.6H 빼기 8분의 5 플러스 0.7S. 요거를 0.21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은 탄소 넣어볼까요? 네, 0.85. 수소는요? 네, 0.15 빼기 X. 산소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황이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때 이제 여러분 미지수 X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요거를 X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제가 X 있는 부분 체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요거 한번 나눠볼까요? 요거를 X와 X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누면 5.6 곱하기 0.15 빼기 5.6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X가 있는 부분 보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5.6과 0.7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0.7 빼기 5.6 해서 우리 0.1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X 앞에 네, 마이너스 23.3333이 나와요. 그러니까 X 있는 부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부분, 숫자만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시고, 요 부분 계산하셔갖고, 역시 0.1로 나눴더니, 네, 11.5569가 나와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황 성분이 X인 A제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 GW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비 1.3 곱하기 11.5569 빼기 23.3333X 플러스 5.6 곱하기. 역시 수소가 얼마예요? 0.15 빼기 X가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역시 이것도 X인 부분과 그 다음에 X가 아닌 부분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15.8639 빼기 35.9332X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우리 뭘 구했냐면요. 지금 요 GW 값을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SO2를 이제 또 구해봐야 되겠죠. SO2. 저기. 요거를 지어볼게요. 세 번째 SO2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SO2는 얼마 들었어요? 네, 0.7S 들었어요.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0.7이 어떻게 나와요? 자, 우리 아까 황이 연소를 하게 되면은 밑에 거는 뭐고, 연료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스는 SO2 가스는 큐빅미터로 나오죠. 그래서 32kg일 때 22.4큐빅미터이기 때문에 0.7이고 그 중에 이제 연료의 퍼센트를 넣으면 이게 SO2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0.7 곱하기 X가 되겠죠. 왜? 우리 황 성분이 연료 중에 황 성분을 우리 X라고 뒀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구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뭘 계산하시면 돼요? 네. GW 분의 SO2 곱하기 100%가 0.25%인 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GW 값이 얼마였고 요걸 넣는 거죠. 그래서 15.8639 빼기 35.9332X 분의 SO2는 얼마? 0.7X. 거기에 100을 곱했더니 얼마 나와요? 0.25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요거 솔브에다가 X만 미지수로 둬서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냐? X가 0.0521 나오네요. 0521 나와요. 0.0521. 봅시다. 좀 지울까요? 엑스가 0.05021 나와요. 자, 그러면은요, 요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황의 양을 이제 구하고 있잖아요. 몇 퍼센트인지 구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탄소도 퍼센트로 나왔고, 이제 수소랑 이제 황도 퍼센트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이제 요거를 퍼센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0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5.021% 될 거예요. 그러면은 소수점 이제 둘째 자리까지 구하니까 정답은 5.02%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제일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쵸, 미지수 X가 들어가서 계산이 좀 복잡했어요. 자, 문제 3번 보세요. 자, 이거는 1차 반응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소요 시간, 그죠, 반응 시간 계산하는 거네요. 자, 1차 반응식은 ln C0분의 C는 마이너스 KT 요거죠. 첫 번째 조건, 초기 농도가 1몰, 180분 뒤에 농도가 0.1몰로 감소했대요. 자, 그리고 99% 반응해서 농도가 0.01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죠. 99% 반응이 진행됐을 때의 소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을 볼게요. 자, 초기 농도 C0가 1몰이고, 그 다음에 180분 뒤에 낮은 농도가 0.1몰이래요. 자, 그럼 요 식에서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 반응 속도 상수 K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목을 제가 반응 속도 상수 K를 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K 값이 0.01279가 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걸리는 시간 T를 구할게요. 역시 1차 반응식 에서 대입을 하시면, 자, 처음 농도는 똑같아요. 1인데 낮은 농도가 0.01이 됐대요. 그때 K 값은 우리 방금 구했죠. 0.01279 곱하기 T.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구하는 T 값이 얼마? 360이 나오네요. 자, 단위는요. 자, 여기 K의 단위에 퍼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간은 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60분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